늘 관객을 놀라게 하는 배우죠. 이정열 씨 정면 왼쪽 봐주시고요.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돼서 진짜 모성애를 가지고 소원을 바라보는 이정열 씨의 정면 아래쪽. 제가 산후조리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첫 공식 석상인 것 같아요. 그만큼 더 막 설레기도 하고 많이 떨리기도 하거든요. 예, 저희 영화 정말 너무나 열심히 재미있게 잘 찍었으니까요. 예,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최근 또 좋은 소식 아까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네. 주셨는데 4월에 예, 네. 출산을 하셨어요. 축하드리고요. 네, 예. 어떻습니까? 이 사실 리미트 촬영 전에는 아이가 없었고 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네. 좀 이 작품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.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린 조카들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항상 내가 아기가 생기면은 이런 기분이 들겠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했었거든요. 근데 아기를 실제로 낳고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.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리미트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좀 늦게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곧 이제 뭐 제작 발표회랑 개봉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아기 보다가 가끔 상상을 하거든요. 예? 진짜 내 아기가 유기되면 어떡하지 하면은 상상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상상도. 예, 진짜. 예, 이 국중의 소원처럼 완전히 180도 변해가지고, 예, 정말 확 돌 수도 있겠구나. 이건 예. 뭐 상상하는 네. 것조차도. 예. 네, 네. 그래서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소원과. 네. 좋습니다. 리미트! 파이팅!